나노카본 소재 중 하나인 탄소 나노 튜브가 되겠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램당...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연구원 대외협력실 김의태입니다. 올해 6월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전기연구원 전기재료연구본부 나노융합연구센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김정모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나노융합연구센터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나노미터 크기, 머리카락이 한 10만 분의 1 정도 그런 소재를 가서 연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실제 제품에 적용하는 그런 소재 연구와 이제 공정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새 건물이 완성이 됐어요. 조만간 저 새로 지어진 깨끗한 건물로 이사를 해서 네, 그래서 여기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고요. 오전에는 보통은 뭐 핸드폰으로 처리할 일들이나 그날의 실험 계획 그런 걸 좀 정리하는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요. 저 메모지에다가 오늘 해야 할 일 정리를 해놓고 점심 식사 이후에 뭐 실험을 하고 그 이후에 뭐 회의를 통해서 뭐 결과를 정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물품 하나 소개해드리자면은 연구원에서 받은 달력. 여기 오니까 이제 업무가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다 기록을 해놓으면은 나중에도 제가 이걸 계속 트래킹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 총무복지실에서 또 열심히 달력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는 뭐죠? 아, 예. 튼튼한 돌다리 같은 소재 기술 전문가. 실제로 이제 연구랑 어떤 저희가 실제로 산업계 같은 데 연결 지을 수 있는 어떤 돌다리 같은 좀 신뢰 있는 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저의 그런 소망을 이렇게 담아서 좀 써놓은 글귀고요. 실험실 들어가시기 전에 뭐 하시는 일상적인 루틴이나 뭐 아니면 뭐. 뭐 굉장히 특별한 그런 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옥상 정원이 있으니까 옥상 올라가서 좀 몇 바퀴 돌면서 생각 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실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촬영. 촬영? 예, 네, 좀 부탁. 아, 저 방을 같이 쓰고 있는. 네. 정승렬이라고. 같은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으시고요. 굉장히 크게 또 기술 이전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산업계와 기초 연구를 연결해 주시고 튼튼한 돌다리의 역할을 또 앞장서서 하고 계신 선배 연구원님. 이렇게 그냥 밤에 오면 뷰가 괜찮아요. 밤에 오면 좀 무섭긴 한데. 여기가 원래 이제 청정실이라고 해가지고 먼지 차단을 다 막는 곳이거든요. 사실 먼지는 나노 소재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섞이게 되면은 좀 저희가 실험할 때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예, 장갑을 끼고 저걸 그럼 일단 저희 실험 시작하기 전에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학생들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신준호 학생과 이정은 학생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이렇게 오랫동안 좀 하고 계신데 네. 어떤 연구원 분들일까요? 아, 너무 훌륭하죠. 오늘 할 실험은 나노카본 소재 를 직접 들고 이제 핸들링 할 수 있는 필름으로 만드는 실험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가벼운 배터리나 어떤 가벼운 전자 소자 이런 데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할 실험에 사용할 샘플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이제 이게 나노카본 소재 중 하나인 탄소 나노 튜브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노 소재가 원래 눈에 안 보여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나노소재가 뭉쳐있는 형태로 있으니까 분말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분말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그램당 뭐 10만 원 이상 금값이죠? 네. 저희가 그래도 이 안이 아예 갇혀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하나가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분말 시료가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용액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주사기를 이용해서 용액을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 건 아까 그 저 안에서 꺼냈던 용액을 갖다가 코팅을 해서 필름으로 만든 거고요. 코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코팅 그 기판을 준비를 할게요. 제가 이 알루미늄 호일을 굉장히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용액을 한번 부어주고요. 쭉 펴가지고 평평하게 만듭니다. 코팅을 할 때는 일정한 두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비고요.
코팅을 할 때 쓱 밀어주는 거예요. 이걸로. 아, 평평해지게? 네, 평평해지도록. 쭉 짜면은 이런 식으로 점성이 있는 게 보이죠? 쭉 밀리면서 필름이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때는 이게 구겨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종이를 안에 싹 넣으면은 뗄 수가 있어요. 근데 실험 과정은 막 그렇게 뭐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살짝 얹혀 놓으시면요. 네. 이렇게. 오. 오. 그래서 와. 네. 이런 식으로. 어. 미리 달궈져 있는 핫플레이트에 올려놓으면은 이게 건조가 돼요. 코팅을 해서 건조를 시킨 필름을 갖다가 떼는 방법은 그냥 물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손으로 하면 이게 워낙 얇기 때문에 이제 망에다가 건져낸 필름을 건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르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필름에서 되게 쉽게 떼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주사기에 넣어서 잘 활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실처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전선을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실험 마무리 됐으니까 이제 실험 진행한 거 그리고 이전에 했던 거 종합해서 학생들이랑 좀 회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나가서 이제 회의실로 한번 같이 이동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매주 진행하는 이제 그 주간 회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주간 회의의 목적은 저희가 매주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이번 주에는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 이런 거를 정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실리카는 샘플 다 있는 거지 지금 파우더까지? 파우더 네 있습니다. 건조 완료되면 샘플 전달하는 걸로. 미팅 끝. 준우는 궁금한 거 없니? 그러면 그 결합 자체가 공유 결합 쪽으로 가는 거야? 공유 결합에 가깝지. 김종모 박사님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요거다. 나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한 연구랑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요. 뭐 다시 한 번 더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 이제 나노카본 소재를 이용해서 이거를 좀 상용화에 가까운 어떤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날아다니는 차라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새로운 소재가 필요한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만든 이런 소재와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그런 꿈꾸고 있는 미래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책상에서 봤던 그 문구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튼튼한 돌다리 같은 그 산업계와 우리 연구계를 이어주는.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나노융합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김정모였습니다. 하나, 둘, 셋!